안녕하세요. 25교구 이현주 권사입니다. 올 초 급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복직이란 설렘도 잠시 일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이라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전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는 통찰이 올라왔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 의지로 선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의 때에 찾아오셨고 저는 그 즉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팠지만 이 시간이 자녀에게 필요했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것도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준 가족들, 믿음의 자매들, 목사님들,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암성전 다음 교육부 아동이부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김준영입니다. 저는 4학년 7월까지는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한우리가 성경학교에 초대하여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가 이렇게 멋진 곳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 한우리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표 기도자까지 되어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 한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준영이를 전도한 아동이부 최한울입니다. 준영이는 저의 10년 된 베프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준영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좋아하지 않을까봐 또 준영이가 거절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준영이를 성경학교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영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는 더 기뻤습니다. 이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두 배로 즐겁습니다. 교회에 오는 기쁨을 두 배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 준영이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